네. 자, 박세익 전무와는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을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라인업 좋다. 어서 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민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폐? 아니, 민폐라 그러면 안 되지. 네, 지금 그 사이에 광고하는 네. 동안 지금 무려 천 몇백 분이 나가셨는데 빨리 화장실 갔다 빨리 오십시오. 장 본부장님 좀 섭섭해하니까. 자, 시작해 네, 보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지금 한 5조 원 가량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일단은 시간에서 오른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부터 볼 건데요. 3주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지난주에 0.1%, S&P 0.2%, 나스닥 0.8%로 그냥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다우지수가 연중 플러스 흐름을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수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어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업은행이 네. 예대마진 감소, 그다음 대수충당금 실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뱅크가 4.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시티가 네.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네. 웰스파 9%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사실은 안 좋은 게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해서 영향을 가지고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은 부킹홀딩스가 8%, 그다음 익스피디아가 5%, 델타가 4%, 항공주가 7%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크루즈가 1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여행 관련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가족이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이 점점점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8월에서 9월, 9월에 10월, 그다음 올 겨울 안 될 거고 내년 봄이나 돼야 될까? 그렇게 좀 캐나다 한번 가보는 거? 캐나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예? 들어오시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아, 들어오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그게 다시 돌아가기가 네. 캐나다 안 봐준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일단 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여행 관련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더 기다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로얄캐비안 크루즈가 17%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리츠의 모습인데요. 지금 세 네. 가지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주거용 리츠, 하나는 의료시설 리츠고 하나는 상업 리츠인데 리츠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리츠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주에 있는 프리미어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사이먼 프리버티 그룹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주 파주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50%는 세가 거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 예, 80%는 조금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리츠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여행주 그다음 리츠를 본다고 그러면 둘 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특히나 리츠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주의 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한 거 파지티브한 게 있네요. 예. 일단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좀 못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거의 90만 건 나와주면서 원래 7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8월 22일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70만 건대가 보여주려고 하면 한 달 정도 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지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총 확진자가 4천만 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이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까지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 답답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네거티브한 소식에 좀 속해 있고요. 그나마 포지티브한 기사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화이자가 일단 11월 말쯤에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빨리 승인한다고 얘기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5개월 체복하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GDP가 거의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소비가 70%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지티브한 기사로 좀 뽑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한 기사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미국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 네거티브 나온 것처럼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다든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런 모습이라든지 네. 추가 부양책이 현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한 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오히려 포지티브한 기사에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자신있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분기 실적을 제가 아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8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은 82%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 5년 평균을 다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익이 2분기에는 35% 예상했는데요. 9월 말에 마이너스 21%, 지난주에는 20.4%, 현재는 18.4% 마이너스로 조금씩 감소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역시 3.3%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예. 이번 주에 기업들 실적 쭉 나오죠? 예,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IBM 실적이 나오는데 IBM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출이 증가해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0일 날은 넷플릭스, 10월 20일 날은 테슬라, 버라이즌, 치폴레까지 실적을 발표하고요. 10월 20일 날 AT&T, 코카콜라, 인텔, 그럼 10월 23일 날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월 20일 날 넷플릭스, 21일 날 테슬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IBM의 포인트가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매출에 대한 2년치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쭉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 매출에 보시면 이 붉은색이 나오는데 붉은색은 보통 미스를 얘기합니다. 실적이 잘못 나온 거죠. 보시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총 여덟 번 중에서 여섯 번이 실적을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IBM의 관점은 매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좀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끝나고 싶으면 나서 이거 쭉 한번 긁어다가 붙이신 다음에 이 IBM이라는 글자 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심볼 넣으시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옆에 왼쪽은 일단 EPS의 모습인데 EPS는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실 IBM은 다시 얘기하지만 매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저 얘기가 나왔죠? 예. 한다는 일단, 얘기잖아요. 예. 화이저 CEO의 엘버트 블라에 대한 그 공개 서한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긴 내용인데 제가 좀 몇 가지만 핵심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얘기하기를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효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화이저 약이 50.3%로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약간의 반 정도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전성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고 품질 제조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딱 보게 되면 10월 말쯤이면 효과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과 가짜약과 진짜약을 투여해갖고 이 결과가 10월 말쯤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2개월치를 모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FDA 승인을 요청하면 FDA에서 세 번째 주에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가부간에 결정할 거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빠른 게 화이자가 아닌가 싶고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50.3%면 무조건 사용 승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FDA가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을 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펠로시.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펠로시가 트럼프가 대선 전에 부양 차비를 원한다고 그러면 48시간 안에 답하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날짜가 이번 화요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답을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그러는데요. 트럼프는 또 펠로시가 주장한 2.2조 달러보다 더 큰 금액을 원한다고 하면서 약간 더 크게 베팅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런데 공화당이 안 하는 거지? 네, 공화당과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선거에 유리한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뭐 제가 보기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추가 부양책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가 됐든 간에 부양책 관련한 소식이 오늘 내일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저한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렌트카 허츠 아십니까 혹시? 알죠. 네. 허츠가 사실은 그 지금 주가가 1달러 최근에 40센트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때 그거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금요일 날 14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5억 달러에 대한 자금 수율로 인해서 파산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데 파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부채가 215억 달러인데 215억 달러인데 16.5억 달러가 수율됐다고 해도 아니 215억 달러면 뭐 얼마입니까? 25조예요, 거의. 그죠? 우리 돈으로? 23, 4조 되겠죠. 그러니까 23, 4조. 네, 맞습니다. 아니, 뭔. 하여튼. 거의 90%가 차량이 운행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채가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5월에 챕터 11을 신청해갖고 파산 보호 신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지금 16.5억 달러가 수혈되면서 올라온 것보다는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크게 오른 것 같은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이 기업을 선언한다고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주가 반등은 투기적인 어떤 그런 매물이 좀 모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 맥스 737. 네. 그렇죠? 737 맥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맥스 기종에 대해서 유럽이 일단 운항 계획을, 운항을 승인했는데요. 네. 그에 이어서 일단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빠르면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737 맥스 기종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정말 핫한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FAA죠. 연방 항공국은 인증을 받은 기종이 하나, 한 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라는 게 연방 항공국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독자적인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근데 인증 안 받고 하면 벌금 맞을 텐데. 그러니까 인증받은 기종 한정하는데 인증받은 기종이 한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을 정했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운항 계획은 그냥 아메리카 에어라인 자체의 그렇죠. 운항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 FAA하고 보잉 쪽에서는 주가가 좀 움직이겠지만 특별히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가는 종목들만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요. 네.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건 로우스의 모습인데요. 로우스 사상 예. 최고가예요?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예, 로우스 홈데포보다 좀 낮은 예. 낮은 좀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홈데포 로우스가 1등, 2등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홈데포가 1등이고요. 예. 로우스가 2등 업체인데 로우스가 역시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모습은 달러 제너럴의 모습인데 달러 제너럴은 예, 조그만 백화점입니다. 소매점인데 보통 5마일마다 있는 위치, 그러니까 거리가 예, 가까이 있는 그런 매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나는 아시겠지만 그 건설 업체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에 대한 그 주택 건설에 대한 핫하다 보니까 주택 건설 업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 베스트바이. 한국으로 지금 하이마트인데요. 야, 베스트바이 사상 최고가예요? 예. 사상 최고가는 아니네. 조금 조정받고 있네. 그죠? 조금 봤지만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아, 제가 인쇄가 잘못됐구나. 네, 네. 일단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긱서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의 그 뭔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율을 올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응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핫하게 올라가는 거죠. 베스트바이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사상 최고가를 친다는 거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죠? 제가 봤는데요. 아. 이런 것 같습니다. 딱 보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네. TV를 좀 크게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에어컨을 좀 좋은 걸 바꾼다든지 이런 층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의 베스트바이 쪽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타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깃. 예, 타깃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타깃도 사실은 그 딱 앱으로 뭔가 주문한 다음에 가서 비대면을 찾아오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 프로톤 갬블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페브리지라든지 다우니 같은 걸 쓰시니까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 아래쪽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 사상 최고가요? 예,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 예. 맥도날드는 아시겠지만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딜리버리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사상 최고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 오른쪽은 블랙락도 역시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데 블랙락 아시겠지만 아이시어즈 운영하는 ETF로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죠. 예, 그렇게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니언 퍼시픽도 있는데 유니언 퍼시픽은 아시는 것처럼 철도회사인데 철도회사죠. 예, 철도회사인데 이게 관광이 아니고 물류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거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유니언 퍼시픽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철도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니언 퍼시픽도 있고 또 하나 CXS가 있으니까요. 같은 철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페덱스가 있는데 페덱스는 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아. 지금 엄청나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디와인 컴퍼니라고 하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못 간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 다 컨택 주식이에요, 컨택.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컨택인데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의외의 어떤 그런 온라인 쪽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기어 컴퍼니 같은 경우 농기계를 전산화시키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그다음에 또 유니온 퍼시픽은 물류가 확장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의외의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자, 장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하나만 좀 예. 네. 그냥 오늘은 한번 쭉 보고요. 네. 기사를 좀 보고 오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AMC 엔터테인먼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극장 체인점인데 극장이죠. 10월 23일부터 일단은 지금 보시면 45개 주에서 44개 주에 대해서 극장을 운영한다 하는데요. 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운영한다는 게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네.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 일단 극장이 열린다는 뜻이죠. 예. 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 딱 10시 반에 주무시는 분이 있나 봐요. 이제 주무시러 간다는 분이 생기네. 이거 끝 한 2, 3분만 더 보시지. 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장 시작한 걸 좀 보겠습니다. 네. 네, S&P 500이 0.38%, 0.3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0.35%. 선물보다는 조금 덜 오르네요. 네, 선물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스닥이 0.5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지금 조금 전에 일단 투자, 목표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만 1.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드부시에서 500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웨드부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선도하는군요. 목표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테슬라 그런 기업이고요. 웨드부시가 한번 딱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좀 약간의 트렌드가 있어갖고요. 네. 아마도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넷플릭스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마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0.6%, 애플도 0.57%, 페이스북 0.18% 대부분 다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십시오 계속.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AMC 엔터테인먼트의 리오픈된다는 게 상당히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극장인 체인이 열었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소식이거든요. 네. 이것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고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은 꼭 챙겨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그렇게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10분 더 해야 돼요. 10분이요?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아, 저요? 아 제가요? 예. 네. 네. 10시에 시작해야 돼. 10시 10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8분 더 해야지 된다니까. 그게 정량이 정량. 예, 네, 그렇죠. 제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하셨어야 되는 거지. 예. 네, 그럼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아니 뭐 하실 게 있으면 네, 하시고. 있어요. 예. 네. 있는 것 같더라고. 예. 네. 네. 지금 보시면 시간이 끝난 줄 알고요. 예. 쭉 보시면 오늘 이제 투자액이 올라간 것이 나오는데요. 예. 그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제가 한번 그 이제 트럼프 저기 뭐죠? 저기 워런 버핏이 보유한 가구점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네. 고급 가구점이죠. 예. 이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에 대해서 제프리가 투자액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조금 낮추라는 의미에서 투자액을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드부시에서 예. 테슬라에 대해서 오프 주가를 475에서 500을 올린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시티에서 허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 초콜릿이 의외로 많이 팔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코로나 초콜릿의 어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팔린다 하니까요. 외부 많이 팔린다.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집에 있다 보면은 나도 자꾸 군것질이 늘더라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단 건데도요? 네. 네. 아니 군것질은 대부분 단 거 아니면 짠 네. 거죠. 예. 네. 네. 일단은 매수기를 올렸으니까 아마 네.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단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좀 예,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매수에서 홀드로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어거스에서
많이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단계 내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뱅크 아메리카에서요. VFC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중립에서 시장 수준 하위로 내렸는데요. 이거는 매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VFC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반스라든지 노스페이스 브랜드가 있는데 물론 조금 잘 팔리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부침이 있어 갖고요. 이것도 투자 의견을 매도로 좀 사용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왔던 기사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 장본부장님이 또 준비해온 거를 다 들어야지 또 여러분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 더 했어요. 그걸 어떻게 갑질이라 그러십니까? 아차. 그렇지 않습니까? 장본부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갑질이라고요? 아, 갑질 아니고요. 네. 갑질은 아니고 이제 그 네. 30분에 딱 끝나야지만 네. 여기 오신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매매도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매매를. 네. 네. 아니,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끝났죠, 진짜? 예,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리면 이번 주부터 사실 3분기 실적은 이번 주부터가 진짜라고 네.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숫자 기간이 되면 어닝 네.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닝 플레이는 뭐냐면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네. 넷플릭스를 이제 전날 사서 네. 많이 뛰어오르는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실적은 예측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네. 잘 나온 기업들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한번 딱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닝 플레이보다는 어닝 결과를 보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종목 담으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게 첫 번째 오늘 이번 주에 넷플릭스가 네. 첫 스타트를 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네, 진짜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 얘기까지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더 했습니다. 여러분 매매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주무셔야 될 텐데 이쯤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를 저희가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8월, 9월, 10월 이제 좀 있으면 세 달이 됩니다. 근데 9월 하순 이럴 때 저희 동시 접속이 2만 5천 명 많이 될 때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지난주 보니까 동시 접속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저희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근데 제가 발견한 원인 한 가지는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미국 시장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도 라이브를 하는 팀이 미국 시장이 저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우리는 방송을 안 했다.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반성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시간을 저희가 훨씬 더 다채롭고 또 단단한 이 라인업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